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티빌리시에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주바리 교회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 지어지기는 이 주바리 교회가 이제 십자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5세기 초에 목조로 이게 만들어졌었어요. 그 뒤에 이제 그 불나가지고 완전히 다 전소된 뒤에 6세기에 이제 다시 건축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건축할 당시에 저 밑에서 비잔트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이 있었어요. 결국은 비잔틴이 이겼어요. 그래서 저 천장 부분이 저렇게 도명 형태, 그러니까 동로마, 그 비잔트, 소피아 성당 뭐 이런 거 있죠? 이스탄불에 있는 그런 도명태를 띈 거죠. 예. 주바리 교회를 올라오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저 양수르입니다. 오른쪽이 아라그비강, 그리고 저 왼쪽 편에 있는 게 무트크바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이는 게 바로 이베리아 왕국, 조지아의 옛 왕국이었던 이베리아 왕국의 수도 무치케타입니다. 무치케타. 무치케타의 M자, 처음에 오는 조지아의 M은 사실은 묵음 처리됩니다. 그래서 조지아에서 무치케타 이러면 사실은 잘 못 알아들었고 물을 거의 발음을 안 하고 치케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무엠 발음은 있긴 있는데 그게 그래서 발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치케타. 그래서 이제 저기 마을 여기 주바리 교회 이게 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죠. 지금 무치케타 중심지에 보이는 스베티 치오벨리 교회, 그 교회가 생명을 지는 기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주바리 교회 그리고 무치케타 그리고 스페티 치오벨리 교회에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했던 그 십자가의 조각, 그 다음에 엘리야의 망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입었던 속옷, 로마 병정이 제비뽑기를 뽑아서 가져갔던 그 속옷까지 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내용까지. 그래서 딱 십자가 형태. 그래 보시면 이제 기둥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도움이 12개 이제 짝수로 딱딱딱딱 맞춰지면서 올라가거든요. 현재 지금 이 십자가가 놓여진 이 제단이 바로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제단이었습니다. 조지아는 11월 7일 현재 1일 확진자가 4,000명, 그래서 일요일 기준으로 해서 4,000명이니까요. 거의 뭐 한 6,000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조지아에서는 지금 뭐 일부 루머, 그러니까 가짜뉴스라고 그러는데 일부에서는 국경 봉쇄 또는 셧다운이 있을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계속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주바리 교회에서 바라봤던 스베티 치오벨리 교회, 즉 스베티는 기둥이라는 뜻이고요. 치호벨리라고 그러는데 치호벨리는 바로 생명을 주는 기둥 교회입니다. 조지아의 미리안 3세 왕이 여기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성녀 니노에게 세례를 받았던 바로 그 세례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예수님의 그림, 그러니까 프레스코화는 19세기에 마무리됐습니다. 이 교회는 5세기에 건립을 된 뒤로 수많은 침략으로 5번 이상 붕괴가 됐다 다시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방문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무너졌던 그걸 다시 이용해서 복원한 그 흔적들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면 바닥에 조지아의 왕 10명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의 마지막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이라클리 2세의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인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승천교회의 모형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속옷,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작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 승천교회를 만들어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이제 이러한 자세한 정보들 사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가이드 하는데 이제 나중에 지장 있지 않느냐, 뭐 조금만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충고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 근데 사실상 저랑 여행을 하셔서 투어를 하시게 되면 지금 듣는 설명보다 사실은 더 많은 자세한 설명들을 또 듣게 됩니다. 아 그리고 여행이라는 게 가이드의 설명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호텔에 가고 어떤 식사를 하고 또 어떤 레스토랑에서 분위기를 치고 또 어떻게 이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차이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의 정보가 뭐 노출된다 그래서 그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 앞에 있는 십자가, 저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있던 그 조각이 있는 곳입니다. 저기 등같이 보이는 그 밑에 조그만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거 지금 잠깐 보이는데, 이제 보이시죠? 지금 손이 있는데 옆에,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의 조각입니다.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 뒤에 전 세계를 보니까 딱 세 개의 국가만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조지아, 아르메니아, 로마.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콘스탄티노플 대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네가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세 조각을 내서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와 그 다음에 로마에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에 또 가시면 또 그 조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사실은 더 작은 조각들이 있습니다. 이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많은 프레스코들이 다 훼손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원 안에 예수님이 그려져 있고요. 거기는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한 프레스코와 왼쪽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 저 위에 기둥이 잠깐 보이실 텐데 기둥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성당의 안으로 들어가는 비상구가 있습니다. 문이 살짝 보이는데 보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안에 또 이 내부와 바깥벽과 안벽에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걸어가는 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성당 다니시는 분들도 다 잘 아시겠죠. 바로 구약에 가장 강력했던 선지자 엘리야, 일라이저라 그러죠. 지금 엘리야의 바로 망토가 묻혀져 있는 벽이었고요. 요거는 바로 이제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리고 엘리야의 일대기에 대한 이 얘기들을 다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먹이를 갖다 주는 것부터 뭐 죽은 아이를 살리는 거, 그 다음에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그리고 다시 또 이사벨의 공포에 의해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있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지성소와 같이 여기는 신부님들만 들어가는 자리고요. 지금 문 위에 있는 이 십자가, 날개가 펼쳐져 있는 것 같은 이 십자가가 바로 아르메니아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 하치갈입니다. 하치갈. 그 아르메니아 전통 십자가입니다. 여기 이제 뭐 단이라든지 이런 데를 만지게 되면 아주 큰일 납니다. 신부님들이 절대 못 만지게 하고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엘리야의 방입니다. 조지아에는 엘리야와 관련된 뭐 엘리야의 산도 있고 엘리야의 언덕도 있고 엘리야의 교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이시는 데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비밀 통로로 들어가는 데고요. 지금 보시면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가면서 엘리사에게 자신의 옷을 주죠. 그럼 이 옷을 받아서 요단강을 세 번 가른 바로 그 옷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액자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망토가 묻혀져 있었다는 곳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시 중앙으로 오게 되면 바닥에 저 칼이 있는 무덤이, 검정색 무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지아의, 지금 보이시죠? 이 조지아의 마지막 황제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마지막 이 아들인 기오르기가 있었지만 마지막 황제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그분의 무덤이 있는 바로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요 그림, 요 그림이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나타내는 삼위일체 그림.
여기는 이제 이게 러시아 종교회 양식이에요. 이 안에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조지아에서 그대로 놔둔 거죠. 이게 일반 그 저기하고 틀리죠. 이건 이제 러시아 종교회 양식이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안드레. 그 안드레의 요 안에 유골함이 있어요. 저기 뭐 보이시죠? 조그맣게. 네. 예, 거기에 이제 안드레의 유골이 따릅니다. 원래 이제 안드레가, 여기 이제 안드레 빌립 이렇게 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그러니까 도마 이렇게 오는데, 이 온 이유가 이제 이 빌립이 여기 코카소스 지역에 어디 그 산악 지역에 식인종들한테 붙들려 있다. 그래서 여기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드레가 여기 왔다가 이제 우크라이나도 가고 이쪽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죠. 아, 조지아 정교회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의 족적 위에 세워진 교회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근데 실질적으로 참 특이하게도 이 친구들이 샤머니처럼 저렇게 틈만 나면 여행객들도 돈을 대고 거기다 집어넣고 많이들 돈을 집어넣습니다. 아, 지금 제 보이시는 분이 이번이 바로 성녀 니노. 조지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 니노고요. 아, 지금 보이시는 이제 이 그림은 바로 예수님의 속옷이 묻혀져 있는 루프, 또는 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지금 보이시는 데가 바로 예수님의 속옷이 묻혀져 있는 곳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가실 때 얼굴에 묻었던 손수건에 의해서 묻혔다는 안치스에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분이 바로 콘스탄티노플 대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승천교회의 모형,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무치케타의 이제 외부 모습이고요. 아, 무치케타는 또 이렇게 다양한 선물용품을 파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정말 평화롭게 개들이 많이 자고 있고요. 이렇게 선물용품을 파는 곳이라 그래서 뭐 특별하게 비싸진 않습니다. 아, 요 입구에 있는 와이너리가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일반 뭐 깎아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 일반 시중과 비해서 큰 가격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아, 코카서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